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우리 프렌치다육에서 온 크림베리 제가 라즈베리 아이스 발음이 되게 좀 구리다. 라즈베리 아이스를 지난 시간 목둥이를 분갈이 했고요. 이번 시간에 이 크림베리. 크림베리가 자구가 건드렸다가는 100% 떨어지겠는데? 와 이거 합식각인데? 이게 한 몸에 의미가 있나? 지금 진짜 간단간단 한 몸으로 심어줘도 나중에 떨어질 것 같은데. 그쵸,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잠깐 놔둘까요? 이거 하지 말고? 얘 그냥 하지 말고 놔둘까? 와, 이거 안 떨어뜨리고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크림베리. 요거는 포트가 몇 개 없었어요. 근데 너무 예뻐갖고, 베리 애기들이 너무 예뻐서 제가 진짜 무조건 애기가 떨굴 것 같은데 제가 안 떨고 해볼게요. 막 이렇게 말을 못하겠어 이거는. 심지어 흙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야말로 랩이 필요했었네. 큰일 났다. 적당히 털자. 적당히 털고. 뭐 이렇게 빵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야 되네. 카스타드 빵 잘라듯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와, 너무 딱딱해. 화분에 다시 넣고 싶다. 제가 가끔 가다가 분갈이 하기 어려운 애들은요, 야 이거 다시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거 어떡하나. 어떡해. 네, 좀 약간 조금 너무 조금 파괴적으로 보이죠. 자. 핀셋은 좀 괜찮죠? 이게는 마른 잎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완전 대량 난감이다. 와, 화분에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을 했었어야 돼. 흙을 화분에 심겨진 채로 좀 쏙쏘기를 해서 어느 정도 흙을 좀 털어내고 이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베리들은 진짜 수영을 이렇게 달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을. 진짜 이거는 우리 사장님한테 분갈이를 맡겨도 자구분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수영이라서 제가 사장님의 분갈이 실력을, 그건 제 스승님이니까, 제 스승님이죠. 제 스승님이어서 우리 프리자이브 사장님 분갈이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정말 많이 제가 배웠고 정말 훌륭하죠. 진짜 훌륭한 선생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분갈이를 자꾸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실력이 안 늘어나요. 아, 뭔가 진짜 이게 꼭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이제 사회생활을 분리가 됐어. 그런데 오래전부터 분리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만 같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하죠? 뭐 이미 각자 도생이 될 것 같다라고 예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의미가 있냐, 저는. 왜냐면 다음 분갈이 할 때 무조건 분리인데. 내가 지금, 명목상, 한 몸이다. 이거가 그렇게 중요하냐, 수영보다. 어머, 쟤도 분리됐어, 벌써. 얘도 큰일 났어. 크림베리. 얼굴은 진짜 묵을 대로 묵었는데, 과감하게 그냥 여러분들 합식을 할까요? 보시는 분들 심장이 쪼그라들어서 도저히 내가 이게 무슨 공포 스릴러 영화도 아니고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볼 수가 없다 지금 그러고 계시죠. 그러실 줄 알았어. 가끔 가다가 일일 드라마에서 진짜 미치게 진짜 너무 진짜 봐줄 수가 없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제 분갈이에서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너의 출생의 비밀이 네 아빠는 옆집 아저씨란다 뭐 이런 거? 이런 느낌? 아 진짜 봐줄 수가 없죠. 그래도 이거는 그런 막장 드라마는 아니잖아요. 그냥 다육이 분리 드라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런 그 자존감을 찾으셔야 돼요. 세상에 다부댁도 저렇게 하는데 아 내가 더 잘한다 이렇게 자존감을 좀 세우는 그런 시간으로. 다부댁 분갈이 뭐 몇 개? 몇 개? 만 개? 만 개 했다면서 겨우 그 정도야 실력이? 그쵸. 저는 이제 또 양만 많지 이 양이 퀄리티가 따라오질 않아. 분갈이 퀄리티가 어떤 그쵸? 말만 잘한다.
그렇죠. 말만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말이라도 잘하니 어디에요. 말이라도 잘하니. 어? 말도 못하고 분갈이도 못해봐요. 누가 이 채널에, 채널에서 이렇게 남아있겠냐고요. 다 그냥 떠나버리시겠죠. 얼마나 다행이야? 자, 아, 참, 여러분들 혹시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한 1년 만에 이야기 드리는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댓글에 구독, 좋아요 하고 왔어요. 원래 그건 해야 되죠. 막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리액션 해주셔서 제가 기뻤습니다. 안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는다. 어떡하나. 아우, 나 진짜 갑자기 식은땀이 등 뒤에서 쫘르륵. 어울리지 않아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아, 정말. 제가 얘를 화분을 막 이 화분 저 화분에다가 막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분리가 돼버릴까봐 비유 맞추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얘는 입구가 솔직히 인간적으로 너무 작거든요. 아, 어떡해. 사장님 도와줘. 어디 있는데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야. 일로 와 빨리. 내가 갖고 갈까? 어떡해. 어떡해. 도와줘요. 프리티 우먼. 웃긴다. 프리티 우먼 슈퍼맨이야. 도와줘요. 프리티 우먼. 자, 이렇게. 아, 모르겠다. 그냥 여기다 넣자. 자, 목대가 나와서 상당히 자 만만합니다. 저 요 항아리 화분에다가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요, 요 화분도 지금 후보로 나왔어요. 후보로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넣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애기들 있죠. 요 애기들이 땅 맛을 그냥 못 보게, 땅 맛을 못 보게 그냥 아예 그냥 길이감 있는 화분에다 넣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뿌리는 화분이 좀 작아졌으니까 뿌리 정리는 조금 어느 정도 해서 새 화분에 가서 새 뿌리 내면서 조금 힘들지만 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조그만 화분에 들어가서 유년기를 생각해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떨어진 애기 3개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좀 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배수층 안 했죠? 제가 배수층을 안 하는 거는 제가 요새 배수층 안 하는 거는 화분 사이즈를 제가 고려를 해서 배수층을 안 하는 거예요. 배수층을 그냥 제가 잊어버려서 안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화분 사이즈 대비 군생의 밀집도가 매우 높을 때에는 제가 이 배수층을 안 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팔이 그 팔이 그 욕조에 다 걸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여기 화분 둘레에 지금 얘가 팔을, 얘네들이 팔을 걸치고 있거든요. 어디 가냐, 일로 와라. 어느 정도 제가 어느 정도 지금 계속 몰아넣는 이유는 이제 라즈베리 아이스 3개를 더 넣으면 여기가 완전히 지금 꽉 찰 거기 때문에요. 더 넣기가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흙을. 그래서 센터가 안 맞았어. 큰일 났어. 센터가 안 맞아요. 그러면 조금 수정을 해서 넣어야 됩니다. 예전에 자 여기에다가 하나를 넣고요. 이제 이렇게 넣으면 얘네들을 마음 같아서는 살짝 구부러진 데를 진짜 살짝 꺾어주고 싶어요. 꺾어서 그 굽은 데를 없애버리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하나 넣고 두 개 더 넣습니다. 여기는 더 심한데 여기는 넣기 더 힘들 것 같은데 하나. 얘네가 화분 선택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근데 늦었어요. 그냥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활착을 한 애들은 색감이 조금 푸릉푸릉해지면서 아 얘를 이 사이에다 살짝 껴넣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활착을 한 애들은 이제 약간 푸릇푸릇해지면서 색감이 조금 이제
다른 색감으로 나고 활착을 못한 애들은 색이 여전히 이쁘거든요. 자, 어우. 하나만 더 넣으면 되겠다. 어디다 넣지? 요즘에 어찌나 작은 화분에 제가 몰아넣기를 하고 있는지 보시는 분들이 조금 답답해 숨 막혀 이러실 수도 있어요. 뭐야 너? 너는 뭐야? 너 떨어진 애였어? 아니면 지금 방금 떨어진 거니 혹시? 아니니? 아까 합식한 거니? 이런 그렇지? 약간 높낮이도 좀 줘야 되고. 야, 근데 진짜 수영은 아름답지 않네. 아름답지 않아. 수영은 아름답지 않아. 큰일 났다. 요거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다 넣어야 되나 고민이 막 되고. 애기들이 워낙에 무거워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다시 그냥 한 똑똑 분질러져 버릴 것만 같은 아주 그냥 자기 고집이 강한. 왜냐면 지멋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 멋대로 이렇게 나가지고 어떡해. 들어가야 되거든. 이 진짜 넓적한 화분에다가 하늘을 다 바라보게 얘를 심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꽃병 같은 화분에다가 꽃꽂이 하듯이 그냥 이렇게 해줄 것인가 고민을 했지만, 제가 이런 수영을 지금 선택을 해서 제가 분갈이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쟤네가 뿌리를 잘 내릴지 고민이 좀 됩니다. 왜냐면 끝에가 제2자 낚싯바늘 같은 약간 좀 그런 수영에 지금 있는 애들을 제가 여기다 심어주는 거라서. 하! 떨어질 것만 같은. 둘 다 아니야. 둘 다. 둘 다 아니야. 이거. 둘 다 베렸어. 얘 어떡하지? 얘 하나 다시 이쪽으로. 나도 포기 안 할 거야. 일로 와. 이렇게 넣으면 진짜 웃기고. 아, 사장님한테 갖고 가야 되겠다. 과외 받으러. 그럼 사장님 화분을 확 바꿔버리는 거 아니야? 와, 생각을 깨는. 자, 야, 화분을 바꾸면 되지. 그러면 진짜 띠용. 띠용이죠, 띠용. 그게 정답일세 하면서 이렇게 하고 얘를 지지를 해주는 지지대를 딱 세워갖고 못 나오게 일단은 이렇게. 자, 어우 큰일 났다. 심지어 화분 다리를 못 맞춰서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괜찮다라고 말하겠죠. 어쩔 것이요. 자, 그리고 흙을 더 들어갈 곳도 없어요. 마감돌도 못해요. 자, 일단 얘 하나 분갈이 13분 훌쩍 지나가고 어쩔 것이요. 자, 그 다음에 스트릭트 플로라. 자, 스트릭트 플로라는 여러분들, 어우 얘 어떡하지? 얘는 제가 여리여리한 이 흙을 그냥 그대로 갈게요. 제가 얘 건드렸다가는 다시 뭔가 만들어내기 진짜 힘들 것 같거든요. 스트릭트 플로라 여기에다가 그대로 그냥 갑니다. 그리고 대수층은 아주 살짝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해서 요 흙을 얘는 좀 그대로 당분간. 사실 저 그냥 저기에서 계속 키웠어도 얘 지금 성장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를 털어내고 싶지 않은 그런 컨디션. 이제 막 그 왜 어린 그 상춘잎, 배춘잎 뭐 이런 자꾸 이제 막 푸는 애들이어서 웬만하면 안 건드리고 싶은 실크 플로라. 성의 없는 분갈이 아니고요. 내가 분갈이를 할 때 이제는 뭐가 생겼냐면 감. 이런 애들 분갈이 하면 흙 다 털어내면 되게 몸살하면서 밑에 잎이 축축 쳐져.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잎들은 못 살려.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애들은 최대한 이렇게 애기들은 최대한 비율을 건드리지 않아. 비율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 옛날 그 컨디션을. 올려주고요.
5.5포트에 들어가 있었어요. 스트릭트 플로라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트릭트 플로라. 저는 요 다육이를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먼저 샀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먼저 한번 키워봤더니 쉽지 않더라고요.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요 녀석이.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랑 우리 미쭈리 언니랑 같이 키웠는데 미쭈리 언니 잘 키우셨나 모르겠다. 이거 중간에 날짜 스트릭트 플로라 그 다음에 크림베리 어디 이름표 꽂을 때도 없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냥 대충 여기다 대충 넣어놔야 돼요. 대충 자 이렇게 크림베리 스트릭트 플로라 분갈이 했고요. 아이고 테이프 정리를 이제 후보 화분들이 나왔다가 다시 안 가고 이렇게 테이블에 있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저는 촬영을 위해서 이런 공간이라도 제가 끝까지 사수를 하지만 키미장에서는 이런 공간도 다 사치 다 바닥에서 분갈이 이렇게 스트릭트 플로라 크림베리 분갈이 했어요. 자 스트릭트 플로라 제가 키우고 있던 녀석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요거는 제가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어요. 스트릭트 플로라 이렇게 이렇게 커요. 라인이요. 어머 얘도 반만 마른다. 라인이 되게 독특해서 우리가 넘버나인? 넘버나인이라고 하는 다육에서 보는 그런 이 라인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서 저는 되게 친근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를 진짜 좀 키워봐야 되겠다. 얘도 잎이 반만 마르네. 지금 얘가 새끼를 낳느라고 얘 이제 언제 했을까? 벌써 키운 지가 얼마나 됐을까? 그래서 제가 키우고 싶은 다육도 없으면 저도 1년 전에 분갈했어요. 대박. 1년 전에 분갈했습니다. 1년 전에 이렇게 분갈이 해가지고 스트릭트 플로라 이렇게 모양새는 썩 그렇게 예쁘지 않네요. 예쁘지 않네. 어머! 어머! 어머어머 여기가 문제가 있었네. 이거 어떡해? 아 생장점이 죽어서 자구들이 저렇게 나오고 있구나. 어머 어떡해. 잉? 잉? 그냥 여기를 그러면 그래야 야가 뭐 문제가 있어서 생장점이 이렇게 망가져갖고 이렇게 됐구나. 꼬집은 것처럼 돼버렸네요. 여기에다가 제가 다둥이를 뿌려가지고 어떡해. 지금 못 났다 했더니 못 난 정도가 아니네. 없어져 버린 거네. 완전 생장점이. 약간 스푼 같은 그런 형태의 손톱을 모양을 갖고 있네요. 스트릭트 플로라 요렇게 제가 키우고 있는 녀석들 보여드렸어요. 어우 좀 답답하셨죠? 죄송해요. 분갈이 실력이 자 여러분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저랑 똑같은 다육이를 똑같은 그게 뭐야? 지금 그게 뭐야? 분갈이 못하는 거 인정 안 하는 거야? 아니에요. 인정해요. 실력이 좀 없어요. 약간은 뭐 실력이라기보다 소질이 없어. 소질이 진짜 소질이 없어요. 소질이 이게 진짜 잘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번 시간 프리티 다육에서 온 크림베리 스트릭트 플로라 분갈이 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